2020년 7월 22일 20일 영상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19일 날 있었던 이야기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어제 저희 6명과 같이 이제 아일랜드 파주로 돌아가서 조금 인터뷰를 촬영을 했는데요. 일단 인터뷰가 굉장히 오래 찍었고, 원래 인터뷰보다 굉장히 다른 내용들의 인터뷰를 했는데요. 일단 인터뷰의 목적은 저희 개인 6명을 더 잘 알아보고, 뭔가 성격도 알아보고, 저희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인터뷰를 했는데요. 일단 그래도 되게 생각과는 다른 문제들을 약간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하셨다. 어제 새벽 연습을 할 예정이었는데 이제 저희 6명은 새벽 연습을 못하고, 그래서 결정한 게 이제 오늘 아침 1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서 7시부터 조금 연습 이제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오늘 허디님 코칭이 있어서 그래서 자고 이제 일어나서 연습을 했는데, 뭔가 아침에가 너무 좀 피곤하고 비몽사몽한 상태여서 이제 안무는 다 했는데, 뭔가 이제 아침을 먹고 해보니까 정말 다 까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안했지만 그래도 이제 레슨 사이사이에 중간에 쉬는 좀 타임이 있어가지고 그때 되게 바쁘게 집중적으로 연습했던 게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저녁을 먹고 퍼디님 코칭 레슨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오늘 거의 하루 동안 두 곡을 다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거의 다 해야 됐었는데, 뭔가 되게 바쁘게 집중해서 연습해서 잘 끝낼 수 있었고, 이제 이 두 곡이 파트 2에서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은 뭔가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더 지금 많이 해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크게 생긴다. 그래서 뭔가 열심히, 이게 뭔가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확실히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뭔가 좀 목표가 조금 생긴 것 같아서 되게 좋다. 그리고 이제 오늘 새로운 곡을 받았는데, 어떤 곡이 파트 2에 나올지 모르니까 뭔가 열심히 다 연습해서 꼭 좋은 무대 하고 싶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헤어 메이크업 테스트와 이제 촬영 테스트가 있는 날인데요. 이제 이런 실력적인 이제 춤과 노래도 되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콘텐츠와 그런 사진 촬영이나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일은 이제 조금 이런 연습 춤과 노래를 좀 잊고 약간 그런 것에 더 포커스를 많이 해야 되는 하루, 해야 되는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오늘은 뭔가 오늘은 생각보다 오늘은 진짜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덜 피곤하고 연습이 조금 잘 되고, 레슨 때도 되게 힘 있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뭔지 내일 되면 조금 오늘 좀 무리한 부분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내일 좀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조금 무용 레슨 이런 거 있었고 연습밖에 안 한 날이어서 할 이야기가 많이 없지만, 그래도 오늘 한 이야기를 말해 봤어요.
오늘 영상 얘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